1948년 1월 러시아 크메로보주에 위치한 안제로스첸스크의 한 기숙사 앞을 지나던 한소은이야. 엄마, 저기 좀 봐. 고드름 귀신이 매달려 있어. 어, 세상에, 저게 뭐야? 소녀가 발견한 것의 정체. 뭔가요? 오! 뭔데, 뭔데? 우와, 뭐야, 저거 끔찍해. 사람이에요? 자, 12m 높이의 기숙사 지붕 끝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드름처럼 꽁꽁 언 상태의 시신이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후 경찰들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해당 남성은 26살의 청년 예브게니 티오노프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아니 대체 왜 저렇게 매달린 상태로 얼어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경찰들은 예브게니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사고사로 추정했는데요. 그의 직업이 고층 건물을 수리하는 산업전문 등반가로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베테랑 산업 등반가였다고요. 12m 높이 건물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의 죽음에 있어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게 있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 안제로스첸스크의 기온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몸이 꽁꽁 언 거로 모자라 심지어 발끝에 보이는 저 고드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렇게 고드름이 달릴 정도면 오랫동안 이곳에 매달려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만 예브게니의 사망 추정 시간은 그의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2시간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2시간 전까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네네. 주변에 소리를 지르거나 구조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뭐라도 네. 됐을 것 같은데 왜 그 저기 겨울에 전봇대에 혀 대면 붙어버리잖아. 네. 네. 그러니까 손도 그냥 붙은 상태로 기절 그리고 얼어버린 거예요. 살인사건이다 하더라도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꽁꽁 얼어서 고드름까지 생기는 거는 되게 의아한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 다 보라고 저렇게 건물에 걸어놔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보니까 대낮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러시아 베테랑 산업 등반가의 미스테리한 죽음. 과연 그는 왜 그곳에 매달려 사망한 걸까요? 여전히 그 물음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무려 70여 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영국의 미스테리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추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43년 4월 18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 영국 우스터셔 해글리 인근에 살던 4명의 소녀는요, 한 자작이 소유하고 있던 해글리 숲에 몰래 들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나무 안에 이상한 게 있네? 야! 이게 도대체 뭐야? 한 소년이 숲속의 느릅나무에서 발견한 것은요, 다름 아닌 사람 유골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지, 또 소량의 옷 조각들과 함께 인근에서 절단된 손에 유골을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당시 법의학자 제임스 웹스터가 유골을 검사한 결과 유골 주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이며 18개월 전에 질식사한 걸로 보입니다. 입 속에서 천종류인 태피터가 발견된 것을 토대로 그녀가 누군가에 의해 질식사했으며 살해된 직후 나무에 유기됐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하고 특이한 치아 구조를 확인해 당시 영국 내 치과들을 수사했지만 여성의 국적과 이름 등 자세한 신원은 알아낼 수가 없었고요. 누가 그녀를 죽이고 유기했는지 끝내 범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듬해 유골이 발견된 현장 인근 벽과 오벨리스크 등에서 발견된 낙서. 누가 느릅나무에 벨라를 넣었습니까? 이런 낙서가 다발적으로 등장하며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골 주인의 이름이 벨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 뭔가 진실을 아는 사람이 저 고발한다고 이렇게 써놨나? 어쨌든 이 정도면 아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후에 일명 벨라라고 불린 유골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두고 사람들은 수많은 추리를 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리. 그녀는 거리의 매춘부였다. 1944년 버밍엄의 한 매춘부의 제보에 따르면 그 유골은 내가 아는 벨라가 확실합니다. 유골이 발견되기 약 3년 전 매춘부들 사이에서 벨라라고 불리던 여성이 사라져 실종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느릅나무에서 발견된 유골과 실종 신고가 된 벨라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유골 신원에 대한 두 번째 추리. 그녀는
흑마법에 의해 희생됐다. 1945년 런던 대학교의 고고학자 마가렛 머레이는 유골의 모습이 흑마법 중 영광의 손이라는 의식의 형태와 일치, 그리고 낙서에 적힌 벨라라는 이름도 흑마법에 사용되는 식물의 고대 이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낙서라는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벨라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게 그냥 되게 흔한 여자애들 이름이라. 네. 온갖 추리가 쏟아졌지만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을 뿐더러 누가 그녀를 나무에 넣었는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50년에서 60년대 할리우드가 사랑한 스타 나탈리 울. 아역배우 출신으로 영화 이유 없는 반항,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등 주옥같은 명작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나탈리 우드는 1981년 11월 29일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의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할리우드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코난이 갔던 곳이니까 추리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형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지형적인 좀 뭔가 잘 아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내 바닥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타살당한 건가요? 범인을 못 잡았던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타살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사건 당시 경찰은 나탈리 우드가 술을 마시고 보트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실수로 물에 빠졌고 결국 익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물을 무서워하던 그녀가 혼자 보트를 타려 했다니 지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탈리 우드가 사망한 지 29년이 지난 2010년 그녀의 동생인 라나 우드가 나탈리 우드의 남편인 배우 로버트 와그너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참 지나서. 타살이었다 이거예요? 29년 지나서. 뭔가 남편이 살해했다는 증거가 나왔나? 사건이 일어난 그날 나탈리 우드가 자신과 연문설이 난 배우 크리스토퍼 워컨을 요트로 초대. 이로 인해서 남편인 와그너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였어. 믿어줘야 돼. 사고였다고. 라나 우드에 의하면 나탈리 우드가 사라진 시각에 와그너가 자신의 방에 찾아와서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사라졌는데 와그너는 열심히 찾지도 않고 신고도 제때하지 않았어요. 요트 선장 역시 우드가 실종된 직후 남편 와그너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삼각관계? 치정이네요, 치정.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심증인 거죠. 그렇지, 증거가 있어야지. 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드의 몸에 무려 24개의 멍이 있었답니다. 아, 멍이 있었어. 네, 그런데 이 멍들이 물에 빠지기 전에 생긴 거라고 합니다. 싸웠는데 몸싸움 했네. 어떻습니까? 그 바다 안에 뭔가 멍이 많이 생길 만한 어떤 지형이랄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산호가 많다든지. 아, 산호는 전혀 없고요. 그 일단 물이 좀 짠 편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죄송한데. 그래서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해서 2011년 나탈리 우드 사망 30년 만에 재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었던 와그너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 시간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미리 좀 했어야 돼. 왜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저래. 혹시 두 기자님 일본 도쿄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찍혔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의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에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 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CCTV. 그래.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2009년 2월 2일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사막 지역 웨스트메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무언가. 그것은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이 백골의 발견은 거대한 연쇄살인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와. 해당 백골 발굴 작업 도중 무려 10구의 백골이 추가로 발견됐던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러면 저게 여기 나왔다는 거는 이제 11명의 시신이 같이 매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네. 최소한이죠. 최소한. 와우.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백골들의 DNA 확인 결과 이 지역에서 발견된 11구의 백골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실종된 여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바로 매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의 신원 확보는 했지만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 이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두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이름 조세프 블레아. 1985년에 발생한 한 매춘부 여성 살인 사건 현장에서 그의 DNA가 발견돼 기소된 이력까지 있었고요. 게다가 그런 여자들은 이 사회 쓰레기일 뿐이야.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유력하죠. 네네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아가 웨스트메사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고요. 이후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 이름 로렌소 몬토야. 그 역시 과거 매춘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몬토야 역시 웨스트메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나 봐요, 이 사람도. 그 이유는 백골들이 발견되기 3년 전인 2006년 용의자 몬토야는 한 여성을 폭행하다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쏜 총에 맞아 이미 사망한 뒤였는데요. 따라서 몬토야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해졌던 거죠. 결국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는데요. 야. 그리고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더 안타까운 이유. 웨스트메사 인근에서 실종된 또 다른 여성 6명의 행방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